6월 27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주요 기사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받은 계열사도 처벌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일면 메인 기사로 실고 있습니다. 고가 항암제나 MRI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는 기사입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기사입니다. 경남 광주은행이 내달 15일 매각에 착수한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계획이 발표됐다는 기사인데요. 우리 금융지주는 14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들을 지방계열은행, 증권, 은행 3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세 금융상품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8월부터 세법 개정안을 하는데요. 사실상 부자 증세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는 보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법안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회사는 물론 수혜를 받은 업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관련 매출액이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습니다. 통행세 규제를 신설했는데 통행세 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업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데도 총수 일가의 어떤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별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수수료를 주는 여기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 내부 거래 수혜 업체도 처벌을 하는데 부당 내부 거래액은 해당 매출액의 5%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예상돼서 기업 재계들은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 통합, 즉 SI라든지 건설, 물류, 광고 등 계열사의 거래 과징금 폭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1,519계열사가 표적이 될 듯 하고요. 재계는 공정위 임의 판단을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야의 합의안을 보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저 유리한 것이냐 상당히 유리한 것이냐 이걸 갖고 공정위가 판단하는데 임의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내부 거래의 자 계속 빠르게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일감 몰아주기가 해결이 됐으면 이제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후속 법안은 대표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로 표현되는 갑을관계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도 또 연기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이 크게 확대된다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치료, 항암제, MRI 촬영, 유전자 검사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의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2010년까지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전체 진료 치료비 5 내지 10%만 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4대 중증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란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 난치질환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9만 명에 해당됩니다. 자, 초음파 검사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표를 좀 잠깐 보시면은요. 자, 4대 중증질환 한국별 지원금입니다.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이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3조 3천으로 가장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올해 10월부터 된다고 그랬고요. 자, MRI도 영상검사 2000년부터 되고요. 심장 내수대로 2015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자, 치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까? 대장암 치료비는 현재 1625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참 크게 줍니다. 물론 암 환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환자 본인 부담금을 얼마나 줄어들까 하니까 뇌나 심장 질환 개인 부담률은 50%에서 7%로 뚝 떨어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5년간 총 9조 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건강보험 적립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좀 보실까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발병에서 집중치료까지를 보면은 대장암의 경우에 아까처럼 치료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심장질환도 위에 빨간 색깔이 본인 부담금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대선 공약에서 100%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숫자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나가면은요, 국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이 76%에서 82 내지 83%로 높아지는데 이는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증권명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개미들 많이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셨을 겁니다. 좌절금지라는 표지가 있는데 많이 좌절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같이 어수선한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3대 투자 포인트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실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삼성전자 126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퍼가 낮고 이달 들어서만 18%나 빠져서 상당히 낙폭이 커서 저가 분할 매수는 해볼만 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진국 자금이 돌아가도 일부 신흥국에는 자금이 남게 마련인데 이럴 경우에는 한국이 단연 투자처로 떠오를 것이고 타겟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삼성전자 주가는 미국과 중국의 G2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 급락을 한 종목은 손절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컸던 종목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급락이 다른 종목보다 더 심했다 하는 것은 주식의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크게 미련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는 시점은 현재 조정상에서 파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 좀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철강, 화학 등 소재나 산업 주식은 이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은 기술적 반등이 올 때 좀 갈아타고 실적 우량 종목인 IT주들로 좀 바꿔보는 것도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레버리지 ETF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ETF 투자는 현재로서는 투자를 좀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2 내지 3개월 동안은 미국이나 중국의 리스크에 따라서 등락거리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컴백한 후 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차라리 ETF 투자보다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표가 있고요. 실적이 기대되는 표가 있는데 실적 기대되는 표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인데요. 좋지 않고 주식이 어수선할 때는 실적이 우선인데요. 자, SK하이닉스, LG생명과 GS, LG이노텍이라는 삼성전자들은 비교적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종목들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